여러분,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때 일정 한도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관세가 붙는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수입과 수출을 할 때 이렇게 관세가 붙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관세 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역에 있어서 이 관세 부분이 아주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다고요? 네, 무역에 있어서 관세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무역회사들이 복잡한 관세 산정 방법을 몰라서 나중에 많은 금액의 추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관세를 추징받는 기업을 대신해서 새롭게 관세를 산정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조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에서 처리하는 무역 관련 업무들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는 무역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 처리를 맡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유심사 업무입니다. 관세 신고는 회사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잘못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는 등 어려움이 있어 저희가 업체를 대신해서 종합 점검하고 정확하게 조정하여 2년에 한 번씩 수정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세 평가나 심사를 받는 기업체에 대해서 조사 현장에 입회하여 관세법상 조언을 해주고 해당 업체의 관세 납부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해 드립니다. 또한 관세 환급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 수출업체는 환급을 위한 서류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대신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환급을 받아들입니다. 기타 원산지 관련 업무, 관세 감면 대상 확인 등 업체가 잘 모르는 분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관세 컨설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관세 평가나 심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사의 관세 평가나 심사를 받게 되면 사전에 납부해야 할 관세나 환급받아야 할 세금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기업이 예산을 수립하고 영업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특히 당사는 무역업체의 수입가격 자료를 관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하는 수입가격 분석 소프트웨어를 컨설팅 업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이 결과 당사는 국내 최고의 수입가격 분석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고 컨설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전의 기업 심사에 비해서 요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시다시피 관세 무역 분야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문제를 해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의 기업 심사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의 단순한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주 업무였지만 지금은 로열티나 생산 지원비, 인가공비 지급 등 회사의 기본적인 영업이나 수익과 관련된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각종 계약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무역에 있어서 관세 문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결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오늘 만나본 이분들의 노력이 우리 무역 시장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